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오셨어요. 네, 도전숙이라는 그 성동구청하고 SH공사를 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이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같은 스타트업을 네.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작업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중에 발탁된 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들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다 기업으로 보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도 결국 그 사업의 아이템 목적이 누군가에게 유용하고 누군가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역시나 성장된 거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네.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일반적으로 보면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주게 되면서 성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성장을 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공동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인 거죠.